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복을 받기 원합니다. 기도 모든 내용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공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줄기차게 했습니다. 작정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그 기도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면서 밤낮없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40년 동안에 파란만장한 사막길을 이제 지나서 꿈에 그리던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강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 기나긴 사막의 고난의 행군은 끝이 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이 오늘 시간 통해서 내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어디에 받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을 마음에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귀로 듣지만 말씀은 마음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목전에 있습니다. 그것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합니다.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구경 한번 해보지 않은 이 땅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미지의 땅,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전개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을 이미 나는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으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면 내 것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은 그 시간 속에 미리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내게 주시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간단한 전제 조건입니다. 네가 싸워서 이기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 끌어내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왜 따라갑니까? 언약궤보다 앞서가지 말고 언약궤에서 떨어지지도 말고 일정한 거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언약궤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언약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열왕상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었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일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에게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궤 안에는 이 언약궤 안이 왜 언약입니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한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었더라. 호렙산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이곳에서 40일 40일 하나님을 만났던 그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궤 안에 넣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담겨 있는 이곳을 가리켜서 두 돌판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 곧 돌판들을
친히 그 말씀을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 뒤만 따라가라고 말씀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언약궤에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흐르냐면 어린 양의 피를 그곳에 뿌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성경은 전성경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성경으로 말씀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속죄수 위에 어린 양의 피, 왜 피를 흘렸습니까?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어서 그 피를 그곳에 뿌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의 언약궤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담겨있는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실 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임하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주인이 우주 밖에 나갔다가 우주선을 타고 유인 우주선을 타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우주는 장엄한 엄청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음률들이 소리들이 울려 퍼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주 만물들입니다. 과학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원하는 것입니다. 제 감정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 지식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말씀만 전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삼위의 하나님 오늘 성경 속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은 말씀 가운데 임한다면 삼위 하나님은 그 언약궤 가운데 계십니다. 따라가는데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 발바닥을 밟는 곳을 미래에 너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땅 밟는 땅은 어떤 축복입니까? 축복의 땅입니다. 가나안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름진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내 가정 집안 대대로 대대로 자손만대가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성경 강조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그리고 너희 사이와 거리가 이 언약궤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천 규빗은 밑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900m가 됩니다. 900m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함부로 하나님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단히 두려운 분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지존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코미디 소재까지 삼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분은 엄청난
천지 우주 만물을 한 손에 다 쥐고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숨이 멎어버립니다. 한 가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밤모습의 유배가 되었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셨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그 위엄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일컫지 말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너에게 그런 코미디 소재가 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진노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는 분인데 반대로 엄청나게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두려우신 하나님,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외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레,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높이다, 찬양하다, 섬기다, 받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이 의미는 성경의 다섯 가지를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만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한 사람의 주의 종은 종일 뿐이지 영광을 받을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인간을 우상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존경할 분은 존경할 따름입니다. 결코 그런 신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시편 34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며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부리는 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들이 그를 둘러 진을 칩니다. 주둔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한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그를 둘러서 진을 치고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것이 어떤 것을 건져내십니까? 환난에서 건지시고 오늘 여러분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고민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습니까?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이 사람 앞에 사자굴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거창한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은 대기가 거창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한때는 성도들을 많은 성도 수천 수만 명을 모아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려놓아라 그러셨습니다. 다 내려놓아라.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기뻐해. 나는 너 한 사람을 나는 네가 무릎 꿇는 걸 원해. 나는 숫자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때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과연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쭉정이를 만드는 수천 수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알곡 성도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 성도의 아픔 속에 같이 아파하는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는 하나님 그 목회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힘들고 고난의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 고백을 하나님 듣기 원하세요. 드러내는
그런 껍데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겁니다. 자녀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잠언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하느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보배가 되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십니다. 돈이 보배가 아닙니다. 명예가 보배가 아닙니다. 권력도 보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훗날에 상을 주신다 있습니다. 우리는 훗날에 상을 받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대하신 이름 예수. 그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분이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고 늘 소리만 지릅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의 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영광을 돌리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교회 비밀을 네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이 어떤 이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을 로마에다 세워놓고 베드로의 교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주님의 교회라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이 분명하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 권세가 못 이깁니다. 사탄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지옥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두 번째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 열쇠는 어떤 것입니까?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향하여 결론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부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 매고 푸는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망 권세 묶어버리고 여러분 가정의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묶였던 것들이 가난이 다 저주가 풀어져 버리고 모든 죄 가운데 잡혀있던 우리가 포로된 내가 다 풀어지는 오늘 시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는 교회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만여 교회가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세워진 모든 중직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빚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보살피는 분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갈등을 합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불평합니다. 교회 나와 앉아있어도 전혀 흥미가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감동도 전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그리고 사이와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 3장 4절에 따라서 그리하면 조건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게 하리니, 앞으로 미래에 가는 길을 다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는 인생길을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너희들이 미리미리 알게 해주어서 위험한 길을 피해가게 하시고, 그 길 어떤 것인가요?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나갈 때에 바로 만난 사건이 어디입니까? 요단강과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 이 사건들이 어떻게 되나요? 요단강 이 사람들이 갈랐습니까? 여리고 이 사람들이 무너뜨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열리지 않는 길이 있으면 도저히 갈라지지 않는 강을 하나님이 갈라내시고,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리세요. 내 앞에 막힌 곳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막힌 벽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너뜨려버리세요. 오늘 이것이 너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회에 나와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말씀을 합니까? 여호수아 3장 5절에 따르십시오.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한다는 말씀이 깨끗하게 하라는, 여기 히브리어 원에는 카다쉬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카다쉬. 이 카다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씻고 씻어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속사람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미완성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은혜가 바닥나면 다시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깨끗해집니까? 카도시에 이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성경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넘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끗해집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이미 내게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다 주었다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는 너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리하게 하지 말고, 이 무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리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어디, 사랑이 어떤가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옮겨가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라. 하나님을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가까운데 어려워요. 자꾸만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까이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함부로 대합니다.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 몸까지 다 던졌지만
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함부로 나한테 무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두려운 하나님이야. 항상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받드는 우리 성도 되셔서 범사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